또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학교를 가기 싫어서 결국에는 고등학교는 자퇴하기까지 아, 진짜. 이르렀거든요. 학교 가기 싫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라는 게 되게 저는 특이한 특수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어떻게든 끼어 맞추면서 작용을 하고 기능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 그런 학교 가기 싫은 게 너무 많았죠. 전쟁 때? 네? 와, 대단하신데? 어, 그. 어쨌든 이 영화라고 볼때 이제 캐릭터들이 기능하잖아요 보면. 근데 여기에 있는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그 수연이라는 캐릭터의 배우자가 될 뻔했죠. 약혼자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거의 캐릭터들이 불합리해요. 근데 불합리한 캐릭터 중에 유일하게 합리적이기도 하고 상식적인 캐릭터가 수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연이 진실을 주장할 때 양치기라는 제목은 사실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상징적으로 영화가 변하는 순간에 땀을 때리는 장면에서 보면 그 땀을 때리면서 수연이라는 캐릭터가 상식적이었다가 비상식적인 캐릭터가 되고 분명히 합리적이었는데 비합리적인 캐릭터로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고 경로라는 게 정의 있고 반이 있는 걸 배웠으면 이게 합으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수영 캐릭터는 정의에서 반으로 왔다가 다시 반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비상식 캐릭터를 어떻게 창조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영화 보시면서 너무 많이 답답하셨죠? 고구마 많이 드시고. 근데 참 웃기게도 제가 이 영화를 쓰고 만들 때까지만 해도 여기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이 되게 불합리하고 너무 막 어떻게 보면 단선적이지 않나? 이런 의문들을 전혀 가지지 못했었고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 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하는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성적이지가 않지? 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잘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영화라는 게 작가나 감독의 경험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사회라는 곳에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것들이 너무 오히려 주류였고, 그것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뭔가 무정하고 비정한 인간들에게 되게 익숙해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무정하고 비정한, 무서워. 그래서 저는 수연 같은 캐릭터를 하고 싶었고 되게 그 속에서 좀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요즘 종국에는 그 인물이 작가님이 이제 정반에서 반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행위 가족이 잘못한 거예요. 특정 가족이 몰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덮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덮고 논의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에서 이걸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달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 표정을 통해서 그런 복잡다난한 고민들과 공포, 동시에 연민 이런 감정들이 휩싸여 있지만 그 속에서 저는 그 아이의 웃음에 주목해서 그래도 나라는 어른은 내가 어른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는 그 아이가 행복하게 크길 바라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제발 그 소년 범죄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범죄자들이 제일 범죄를 많이 배우는 데가 자기들끼리 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도소라고 하는데 있을 때 범죄를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오늘 보려고 본게 아니고 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 쓴 글을 읽는데 다 잘하는 교육만 있다가 그 중간에 한 꼭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TV 하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맞아떨어지는데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요한이라는 존재는 제발 이제 나쁜 짓은 안 해도 괜찮겠지만 잡혀가서 범죄를 학습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질문들이 사실은 미숙하기도 하겠지만 궁금증을 다 못 건드린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고 이거 꼭 질문하고 싶었어라든지 또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든지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좀 질문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마이크가 잘 안 된다. 네, 저는 이 영화 결과론적인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좋거든요. 방금 이제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아이